하와이 휴! 휴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썰 컨텐츠 신맛썰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와, 신비 아파트 2화가 또 방영이 됐는데요. 제가 또 바로 감상을 해봤는데 2화부터 대박입니다. 1화 같은 경우는 약간 네 인트로 느낌이었다면은 2화부터 본격적인 떡밥을 마구마구 뿌렸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떡밥들이 많이 보였었던 2화 퀴즈 한번 풀어보면서 예 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또 스포일러가 그득한 영상이니까요. 시청하실 때 꼭 유의해주세요. 우선은 일상 이야기인데요. 이틀 전에 가은이가 먼저 만나고 싶어 이안 당신 손을 잡고 싶어 루비 반지 예 그리고 이안이 근데 이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안이가 어디 갔죠? 우선은 이안이 같은 경우에는 이안이 또 나름대로 어떤 일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방영하기 전에 올라갔었던 가은이의 SNS인데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떡밥이었어요. 오늘 너무 이상한 꿈을 꿨어. 그냥 악몽인가? 자, 이거에 대한 얘기는 또 차차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자, 2화 뭐 퀴즈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 또 만점 가능할까요? 찻! 야, 잠깐만. 나 벌써부터 헷갈리는데. 처음 등장하는 비닐봉지를 긁고 있는 고양이 두 마리의 색깔은요? 아직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고양이 색깔까지 어떻게 기억해? 아, 이것도 찍신 강림해야 되나? 제가 봤을 때 2번일 것 같아요. 왜냐면요, 검은색 고양이가 있으면은 쓰레기 봉투도 검은색이라서 잘 안 보일 것 같거든요. 나름 합리적이야. 추리 2번. No. 아 1화부터 틀려버렸네. 정답이 뭐죠? 신비와 두리가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이유는요, 밤새 울어 제끼는 고양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신비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쫓기 위해 동네 아줌마가 고양이에게 처음 던진 건요, 한 고양이가 신비 아파트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예엉 하고 울었는데, 그걸 본 그 이웃 아줌마가 말이죠, 그 고양이한테 촥 하고 뭔가를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캔이었죠. 캔 현우가 고양이 귀신을 따돌리기 위해 들고 온 것은 바로 1번 콜라캔, 2번 참치캔, 3번 고양이 장난감, 4번 생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우가 최근에 괴담 카페에서 그 고양이 귀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핫해가지고 만약에 고양이 귀신이 나왔을 때를 대비한 그런 물건이죠. 왜냐면은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하니까 딱 참치캔 뜯어가지고 고양이 귀신이 나타나면은 그걸로 어그로 끈 다음에 도망치려는 그런 계획인 건데 어림도 없겠죠? 일단은 2번. 자! 문제 5번. 여기에서 엄청난 떡밥이 나왔습니다. 예. 가은이가 꾼 불길한 꿈은요, 이 악몽을 꾸는 장면을 통해서 가은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네 갖게 되었다는 그런 떡밥이 나타나거든요. 이 가은이의 악몽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은이 같은 경우에는 딱 악몽을 꿨는데 도시 전체가 불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고양이들이 막 그 울어 제끼면서 완전히 그냥 도시 자체를 먹어버린 모습이 나옵니다. 아, 재유리가 할머니 집에서 무서운 고양이와 쥐를 발견한 곳은 말이죠. 재유리 같은 경우에는 분묘기로 나왔던 할머니의 손자죠. 그래가지고 할머니랑 연락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할머니 집으로 직접 갔어요, 얘가. 그래서 뭔가 근데 조짐 좀 이상한 거야. 막 집이 다 깨져 있고 뭔가 느낌이 굉장히 쎄해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사람의 얼굴을 가진 그런 쥐들이 두 마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생긴 게 약간 웃겨가지고 살짝 몰입이 깨지긴 했었어. 원래 보통 그렇게 나오면 무서워지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일단 지하방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구묘기는요, 반은 인간처럼 반은 무엇처럼 생겼을까요? 이건 뭐 볼 필요가 있나요? 묘 자체가 고양이 묘자잖아요. 고양이죠. 계속 고양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묘기는 잡아온 인간을 무엇으로 변신시켰을까요? 1번 고양이, 2번 쥐, 3번 암흑에너지, 4번 돌. 3번 암흑에너지? 이건 또 뭘까요?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암흑에너지 이것도 약간 떡밥인 것 같은데, 이 암흑에너지 약간 오피키언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그 인간 모양을 갖고 있는 쥐의 정체는 바로 구묘기가 잡아온 인간을 변신시킨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쥐예요. 쥐. 구묘기의 한쪽 눈은 고양이 눈이죠. 이 눈의 색깔은 이거는 4번입니다. 노란색이에요. 10번
구명기를 불리친 합체 귀신은 어떤 귀신들의 합체일까요? 자, 드디어 2화에서 고스트볼 더블 X의 본격적인 능력이 등장을 했어요. 바로 합체 귀신에 대한 능력인데요. 신비랑 둘이가 동시에 고스트볼을 소환을 했는데 거기에서 백의기와 바알 제곱이 등장하여 합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의 제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합체 귀신이 나타났는데요. 저는 이거를 약간 모체가 되는 귀신의 이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예 그냥 반반씩 이름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드라 모죽이 뭐 나머지 이런 애들은 안 나오겠죠? 그냥 넣은 거겠지? 어찌됐든 첫 번째 합체 귀신 백의 제법 한번 나왔는데 너무 또 짧게 활약을 해가지고 어떤 기술을 쓰는지 약간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파워 자체가 좀 세 보이는 그런 귀신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귀신들도 또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자, 문제 11번입니다. 제유리 할머니의 죽음을 지켜준 고양이는 총 몇 마리였을까요? 그 구묘기 할머니랑 그 제유리 가족이랑 좀 싸웠는데 그 이유가 그 도둑 고양이를 기른 것 때문에 그 재율이 아버지가 그 고양이 당장 안 버리시면은 저 다신 어머니 안 볼 거예요 라고 말하는 바람에 할머니랑 연락이 끊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딱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고양이들이 할머니 곁을 지켜줍니다. 아니 근데 이거 문제가 좀 너무 빡센데? 이거 다시 안 보면은 못 풀어요 이런 문제들. 고양이 몇 마리인 것까지 어떻게 기억해요? 일단은 다섯 마리입니다. 고스트볼 더블엑스는 합체할 수 있다? 합체 귀신 나왔죠? 예. 고양이 캔을 던진 동네 아줌마 1. 구묘기한테 아주 맛있게 처리를 당해버리시는데 이 아줌마의 복장은 보라색이었습니다. 자, 강림이는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부적을 썼다. 저번에 샌드맨이 강림이 건물 아주 맛있게 먹방을 해버리는 바람에 강림이한테 현재 지금 퇴마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명이랑 6차전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싸우면 뭐해요. 이게 퇴마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마무리를 못 지어요. 그래서 역으로 당해버린 강림이의 모습이 또 안타깝게 등장을 했습니다. 부적을 못 썼죠. 문제 15번. 귀신을 물리친 하리와 친구들이 재유리 할머니 집으로 들고 간 건 뭘까요? 자, 구명이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무려 오피키언이 할머니와 그리고 고양이들을 약간 그 암흑의 기운으로다가 합체시켜서 탄생시킨 그런 귀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묘기를 처리를 하고 난 뒤에 할머니는 승천을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고양이들은 살아 있었나봐요. 예, 그래서 그 남은 고양이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고양이 먹이를 들고 찾아가게 되죠. 문제 16번. 신비는 새로운 고스트볼에서 합체 귀신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다. 합체 귀신을 보자마자 신비도 개깜놀 했거든요. 아니 뭐야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모르는 기능이 있다? 네, 어찌됐든 몰랐죠. 자, 문제 17번. 신비의 요술막은 구묘기를 막아내는데 성공했다. 구묘기가 쥐로 만든 사람은 총 몇 명일까요? 총 3명입니다. 구묘기의 필살기는 무엇일까요? 1번 고양이 조종 능력, 2번 강력한 눈빛 공격, 3번 강력한 발톱 공격, 4번 사람을 쥐로 만들기. 필살기는 쥐로 만드는 게 좀 필살기 아닌가? 아, 필살기는 공격 기술이 필살기겠죠? 공격 기술일 테니까 이거는 강력한 발톱 공격. 자, 마지막 문제. 귀신을 물리친 하리와 친구들은 재유리와 함께 재유리 할머니 집에 갔다? 아니죠. 그냥 따로 가지 않았나요? 그렇지. 아, 한 문제 틀렸네. 아, 1번 정답 뭐야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퀴즈 좀 간단하게 풀어보면서 리뷰서를 진행을 해봤는데 아직 중요한 떡밥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또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신비아파트 카페에서 썬러브님이 남겨주신 글을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신비아파트 미니 스티커 색칠 그 책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등장인물 소개에 말도 안 되게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 나 왜 그걸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가은이 소개가 있는데 누구보다 자상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 소녀. 새로운 시즌에서는 오피키온의 예언과 관련된 정체모를 힘을 깨닫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 오프닝에서 오피키언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예 그냥 오피셜로 떴네요. 예, 가언이는 이 오피키언의 예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악몽이 말이 악몽이었지 예지몽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불타는 고양이들에게 지배당해버린 불타는 도시를 예 미리 꿈으로 한번 살펴봤으니까 앞으로 닥칠 6개의 예언을 가은이가 미리 볼 수가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강림이 덕화했었고 하리, 금비, 신비 다 흑화했는데 이번에는 가은이 흑화 차례인가요? 말 그대로 흑화 아파트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 이 장면 이 위에가 오피키언일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검은 그림자 모습의 가은이 제가 약간 추측을 해보건데 이 검은 영혼이 오피키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오피키언은 그 이화에서 구묘기를 합체시킨 거 마냥 검은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귀신을 만들거나 흑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구묘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구묘기가 그 오피키언이 그 나오는 해골 손가락 있잖아요. 그거를 딸깍 하면서 그 톱니바퀴가 작동이 되자마자 검은색 암흑 에너지가 딱 들어와가지고 할머니랑 고양이를 이렇게 합체시켜가지고 구묘기로 만들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피키언이 이 암흑 에너지를 가은이에게 주입시켜서 가은이를 흑화시키는 그런 전개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흑화된 가은이를 이 오피키언이 조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가은이랑 싸우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자세한 거는 떡밥이 풀려봐야 알겠지만서도 오피키언이 그 가은이를 노리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요번 글은 한나리님이 쓰신 글인데 이것도 꽤 설득력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엔딩에 보시면은 오제 마법사가 나오는데 가은이가 양철 인간으로 나온 거 보니까 그 철의 심장이라는 게 가은이의 심장일 수도 있겠다 라는 의견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진짜 가은이 자체가 오피키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일단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가은이 자체가 요번 시즌 3 보니까 이것도 파트 1이랑 파트 2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은이가 무조건 핵심 인물입니다. 예, 뭐 보스랑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화설 컨텐츠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의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떡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앞으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솔직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감이 잘 안 와요. 왜냐면은 경우수가 좀 많아가지고 가은이야 앞으로 행보를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신화설 컨텐츠 보시고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신화설 시간으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